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간다고 했지만 갈 수 없었고 또 가지 못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조변석교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의도적인 기다림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참 많이 꼬여서 좀 어렵죠? 이 말은 단순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내 존재 자체가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사실은 가지 않은 이유도 너희를 사랑했던 이유고 이제는 그 소정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만큼 내 본심을 이제 말하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본심을 그때그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 해명도 좀 하고 싶고 속의 내용도 좀 터뜨리고 싶고 근데 사람이 그걸 그때그때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지금 하면 오해로 엉킬 수도 있고 그냥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오해를 받더라도 먼 훗날 전체 피차를 위해서 낫겠다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바울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여기저기 개척한 교회를 서신으로 직접 방문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바울만큼 사실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은 사람이 드물 정도예요. 게다가 몸까지 건강하지 못했죠. 얼마나 소가리가 컸을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목회라는 것이 영원한 가슴앓이다. 참 깊이 와닿는 얘기죠. 우리 여기 많은 청년 간사들도 있지만은 요즘 계속 리더 모임 시간에 강조하는 바가 뭐죠? 간사는 관리자가 아니다. 간사든 목자든 목회다 목회. 작은 목자들이다. 그러려면 피치 못하게 가슴앓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고 만나야 될 대상이 기계 찍어내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잘못되면 버리면 돼요. 다시 찍으면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제품을 찍으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님을 이 땅에 보내어 맞바꿀 정도의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런 가슴앓이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걷는 길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길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100번 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이 길은 영원히 가슴앓이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맡겨진 영광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일 중심, 사명 중심,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너무 사람의 개개인의 성숙에 대해서 교회의 품격과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아쉬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병이 들어있고 피폐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급해졌죠. 그러나 이 회복은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루어질 회복은 아닙니다. 이 회복은 끊임없는 말씀의 도전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길게 가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직하게 그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두벅두벅 걷다 보면
어느 날 숲속에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목적지에 내 두 걸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많은 리더들이 계시죠? 힘들 거예요.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만나지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우리 진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목자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고 안고 용서해가며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그 원리가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4절을 좀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앞서 디도편에 보낸 서신 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무섭게 꾸중했어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보통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벌어져요. 무덤 같은 교회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냥. 이거 언젠가 한번 그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 다니신다 그랬죠? 예.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온난리교회라 그러시더라고요. 온난리교회. 예. 교회는 늘 시끄럽게 돼 있어요. 항상 죽은 교회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조용해요. 문제도 없어요. 어디와 똑같은가 하면 저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교회는 시끄럽고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교회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는 그 은사들을 관리할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됐죠. 그 보고를 받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설립자로서 기가 막혀요. 그래서 화급한 마음에 디도편에 서신을 보내서 근데 이 편지가 또 유실이 됐습니다. 읽고 나서 이게 돌아다니다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서신을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쳐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좀 애잔하겠어요. 아, 너무 좀 심했나? 해서 오늘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글을 쓰고 야단을 친 것은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뭐하기 때문이었다고요? 사랑해서 그랬다. 그제서야 자기의 그 격했던 분노와 또 서신의 내용들을 사실상 해명을 후서에서 남기는 거죠. 내 본심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은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게 성경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 모르겠어요. 개중에는 아직도 공동체 근심거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직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서신을 받아들고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바울의 충고와 교훈을 깨달았어요. 삶이 바뀌었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개중에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론유다 티오라고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이를 보통 우리가 가론유다 티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에도 그 티오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진 그 진원들 가운데 한두 명 그런 것 가지고는 악소리도 내지 마세요. 언제나 그 티오는 있다, 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6절을 잘 볼까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받아 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문에 가깝게 다시 풀어 해석하자면 이제 대개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실 눈총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이 돼요. 따돌려지죠. 외롭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미 그 자는 그걸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를 6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벌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불효는 불효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효는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효도를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이미 복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는 꼭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해요. 자, 이럴 때 공동체 안에서는 룰을 따라서 뭘 하냐 하면 이제 치리와 권쟁을 합니다. 우리 어제 오전에도, 그저께 오전이군요. 우리 전체 교역자, 이제 목회학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도입 부분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바른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과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른 성례입니다. 성례라함은 떡대고 잔 나누는 것만 성례가 아니에요. 학습을 세우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성례의 커다란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미 믿는 자에게 해당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성례는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큰 표지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체플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예배드리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 바른 성례의 진행. 반드시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고 학습을 세우고 성찬이 주기적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지가 뭐냐 하면 오늘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덕목입니다. 바른 권징입니다. 이 세 개가 있을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중요한 골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권징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죠. 아니, 교회가 뭐 오늘이밖에 없냐? 3일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철새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멀티플 그 멤버십을 가진 교인들도 많고 오전엔 오늘이 갔다가 오후엔 3일교회 왔다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과거 선배들이 목회를 할 때 당회록을 보면은 어떤 문제까지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 댁하고 장로님 댁이 이제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지 이 세례를 안 받고 결혼을 시켰거나 또 어느 권사님이 다른 집과 결혼을 하는데 그 집 자체가 믿지 않는 집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치료하고 권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엄한 교단의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끄러운 개인사의 기록도 그 당회록에다가 치리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서 후대의 후배들이 그런 기록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료로 당회록에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남김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30년까지만 해도 이런 치리에 관한 내용들이 그런대로 한국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지켜져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치리를 해요?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아쉽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어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는 경우에 치리의 과정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 말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여기에서 용서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또 기독교는 용서를 빼놓고는 성립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용서를 정의한다는 게 그만큼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용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를 얘기합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전제한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초점은 용서가 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여지를 열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의 여지를 열어주는 게 좋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동네에 아주 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 경력자에다가 삼청교육대 입수해서 훈련받은 경력도 있고 또 청송 감호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는 상당히 센 분들이 가는 데입니다. 이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거 거칠기로 동네에서 호가 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가지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 말을 안 하겠네. 행패를 부립니다. 부녀자들만 계신 곳에 들어가서 대자로 누워서 행패를 부리고 쌍욕을 하고 위험하죠. 위험하죠. 한 번은 아침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일부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꼭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일반 교회는 앞자리에 이제 그 발 가리게 이렇게 판마귀가 있죠. 칸막이. 고요히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술이 덜 깨가지고 그거를 발길로 뻑 찼어요. 그러니까 그 긴 칸막이가 와장창하고 무너진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난리가 났죠. 끌어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저녁에 퇴근하다가 기도실을 들여다봤는데 그분이 또 만취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화가 나서
일단 여기다 그냥 뒀다가는 성도들이 위험하니까 겁도 없이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이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딱 몸을 만지면. 근데 어쨌든 잡아다가 질질 끌고 나왔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 틈만 나면 이 손 사이에다가 면도칼을 숨겨가지고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몇 번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죠, 저도. 아, 그러고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성이 송 씨예요. 그 송 집사님이 자꾸 이분을 살금살금 방에 데려다가 자꾸 재우고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송 집사님이 나오라고. 그 위험한데 저 사람 자꾸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심성이 고운 분이에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아니, 저 사람 행패 보고도 그 나아진다는 말이 나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했어요.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멀쩡한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해요. 오늘 얼굴을 왜 이렇게 멀쩡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경계를 하면서. 맞았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앞에 아파트 경비실에 취직됐습니다. 그래요. 귀를 의심했어요. 이 동네가 알아주는 진짜 이 망난인데, 어디 아파트요? 요 바로 앞에 아파트에 취직을 했대요.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이 끝까지 이분을 안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이분의 지극정성의 사랑에 이 사람이 녹았어요. 그래서 술을 서서히 끊은 게 아니라 단칼에 끊었어요. 사람이 술을 끊으니까 그렇게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나이도 차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실히 기술 배우러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기술이 쉽게 배워집니까? 그 앞에 경비자리가 하나 났는데 사람을 찾던 중에 아파트 회의에서 이 송 집사님 말을 믿은 거예요. 다 반대를 했는데 거의 경비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달 첫 월급을 받았다고 박하스 한 병을, 저기,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절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참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이분에게. 아, 이분을 내가 좀 철이 그때 들어서 좀 목양 차원에서 따뜻하게 더 일찍 이분을 끝까지 인내하고 대했더라면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땐 더 철이 없을 때라 그냥 어쨌든 이분을 격리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냥 들어오면 끌어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이 따뜻하게 이분을 끝까지 온유하게 대하면서 이분이 달라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변화 중에 아마 가장 큰 변화였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찬바람 불고 내치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은 하나 잃고 원수를 하나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의 목적은 권징과 치리를 또 징계와 야단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뭘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까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진정 실천할 수 있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우리에게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7절을 잘 보세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은 대개 그렇게 취급이 되다가 대부분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언젠가 그랬죠? 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방법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잘라내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바울이 그 염전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근데 이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은 제일 좋은 방식은 뭘까요?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조금 얻어낸 결론은 기다림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은 없어요.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을 믿자는 말이 아니고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고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의 증거가 되고 용서의 증거가 돼요. 이제는 우리 3.1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지인 안에, 팀 안에, 또 목장 안에 그런 많은 증거들을 심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많은 영혼들을 책임 맡은 진원, 진장들, 목장의 목자들, 간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저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지라도 부단히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지고 돌아올 때 그 성숙된 영혼의 완성된 그림을 보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네. 사탄이 즐겨 쓰는 계책 중에 하나가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제역할을 계속 갈게 만드는 겁니다. 정제역할을 갈게 해서 끝까지 끝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끝까지 가서 화해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런 소식이나 보도를 들어본 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절대 그 방법은 사탄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건 누구에게 속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교회를 정결케 나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우리가 척결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기점이, 이 기준점이 사탄의 계략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매듭이 지어지느냐, 이 분기점을 우리가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 자꾸 기울어집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그건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는 일인가 하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마다 무슨 말씀을 들었죠? 그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맞바꾼 자리라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등에 다 옮겨진 자리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 신랑 예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복음 앞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